about to leave, already packing. Come with me, I'm not really asking. We'll get away to a place where we don't know. About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Take my hand, we'll make it somehow. We can't miss out. I'm done living life with the lights out. Die with my own doubts. Be free with me. Be free. Be free with me. Be free. Not looking back. Eyes on the freeway. Bonnie and Clyde. A classic cliche. 아영이 형님이랑 같이 있네. 저기. 야, 여기 되게 좋네. 좋은 위치에 있다. 휴양님이랑 같이 있고. 이야. 왼쪽 건물 2층에서.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체크인 주차장. 그 2층으로 올라가면 체크인 장소. 예, 다 왔습니다. 아, 여기. 저기. 이거 5번이라고 써있던 자리. 정도 아니야? 여기 써도, 6번도 같이 써도 된대. 네, 저희 여기 포천이에요, 포천 또. 포천 너무 자주 오죠? 단골이야. 네, 너무 단골이에요. 오기가 쉽고요, 저희한테는. 네, 여기는 캠프 운악 그 바로 옆에 있는 운악 184. 운악 자연휴양림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아까 잘못 들어와가지고, 예, 운악 자연휴양림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옆길이니까요.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예, 작년에 열었던 신생 캠핑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캠핑 유튜버 중에 그 캠핑하는 남자라고 있어요. 캠남. 그 친구분이 하는 데라고 합니다. 그 캠핑하는 남자 유튜버가 여기서 촬영을 가끔 잘해요. 예, 그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예, 비바돔 두 개 가져왔습니다. 쌍비바돔. 예, 투바돔. 투바돔이라고 그래? 쌍바돔. 쌍바돔. 어, 쌍바돔. 쌍비바돔. 이렇게 두 개를 칠렵니다. 그리고 요거 샌드색은 제가 여기 홀짝했어요. 벌써 뚫어버렸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예, 그러면 요 거실부터 먼저 쳐야 돼요. 자, 요거는 여기 내놓고. 자, 풍수지리를 또 봐야 돼요. 남쪽. 네, 여기 이쪽으로 해가 많이 드니까. 그,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향. 뒤니까. 남향해야 돼. 거실을 이쪽으로 이렇게 놔야 되겠다. 7번이 거기 앉아있어요. 왜요? 나오지 마. 네. 7번이 거기 있어. 네. 아이, 뭐 이걸 둘이 다 쳐. 지난주에 에볼루션도 둘이 쳤어요. 비바도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홀짝을 했습니다. 홀짝도 색깔이 있어? 어? 홀짝도 색깔이 있어? 아니, 그냥 검은색만 있어, 현재. 이렇게, 이렇게 뚫었어요. 됐다. 오, 바람은 부네. 자, 이제 이렇게 자립을 시켜줄게. 이렇게. 이렇게 자립이 돼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겨울에도. 겨울에는 이제 막 추우니까 막 급하잖아요, 마음이.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이제 막 이렇게 텐트 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막 짜증나고. 겨울 캠핑을 이제 예상을 해보시면 그래요. 근데 이 비바돔 같은 경우 설치 아무리 겨울이라도 뭐 10분은 안 넘어가요.
이건 전부 다 누구든 10분 안에는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빨리 치시는 분은 5분, 천천히 치면 10분. 예, 그 시간 동안만 잠깐 추위를 참으면 됩니다. 이것도 참 장점이네. 네? 내가 밤만 요것만 쳐놓으면 이쪽에서 실버님이 세팅하고 있고요. 실내 세팅.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요거 하나 마저 설치하면 되고요. 아, 요것도 막 큰 장점이네, 아주. 우리 포실님들은 어떠신가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절대 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소 차지도 일반 리빙셋 딱 길이만큼 됩니다. 요거 딱 7m, 7m 정도 되니까. 이게 웬만한 오토 캠핑장은 다 된다고 봐요. 네, 이제 거의 다 설치 끝났어요. 네, 저쪽 침실에 이제 야전 침대만 피면 이제 끝나고요. 요 작년에 제가 겨울에 많이 사용했죠. 이렇게. 네. 어떻게 배치를 할까? 화목난로 있으면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난로를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를 넣고 난로를 여기다 그렇게 놓고? 이게 넣고. 이렇게. 예,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나.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등유난로를 쓸 때도 있고 여기서 화목난로를 할 때도 있고요. 예, 그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 공간에서 이렇게 쓰면은 등유 그 소비량도 적을 것 같아요. 리빙셋 큰 거를 하면은 두 개 다 떼야 돼요. 이거 하나 갖고는 작잖아요. 이거 큰 거 사든지. 그렇죠. 넓은 면적을 하니까 집하고 똑같아요. 이거 집도 평수가 크면 막 50평대 하면은 난방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전체 면적이 커지니까 그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요. 여기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거 쉘터 여기 비바도 하나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요거 갖고 이렇게 그 거실 생활할 때는 요거만 들고 그러면 따뜻해요. 그 다음에 잘 때는 저기서 페니터만 들고요. 1580원, 1600. 작년에 800원 했는데 두 배. 두 배가 됐어요. 저번에 보니까 페니터 얼마 안 먹더라고요, 밤에. 그때 아직 날씨가 춥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상 외로 적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난로도 이게 한 4리터 들어가는데 저번에 작년에 이제 뗐는데 하루 종일 떼요, 4리터 넣으면은. 그래서 등유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투룸으로 하면은 등유 사용량이 상당히 적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저 여기 캠핑장 조금 돌아볼게요. 예, 지금 캠핑장에 캠퍼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돌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 별빛 4번입니다. 이거 별빛 5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 저희가 여기 별빛 4번. 4번 그 밑에 데크존 6번입니다. 여기 넓어요. 꽤 넓죠? 리빙셀 다 들어가죠? 우리 비바돔 두 개 칠 수 있고. 가격이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별빛 1, 2, 3번. 네, 세 자리. 세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개수대가 있고 화장실도 여기 또 있네요.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응? 두 군데야. 여기도 화장실 있네. 화장실 한번 볼까? 짜자잔. 자기가 아, 내가 여자구나. 네, 내가 늘렸다. 그러니까. 또 되게 깨끗하다 그러던데. 오, 무진장 깨끗하네. 좋아. 오, 화장실 굉장히 깨끗하죠? 옆에 샤워실. 여기 칸막이 다 돼 있네. 우와. 게스트도 뒤쪽에 깨끗하게 이 뒷길로도 가는 길이 있네. 이렇게. 우와. 아, 이거 이쪽 사이트네. 너 왜 이렇게 한가하지? 여기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이 밑으로 가면은 여기가 글램핑 존. 배수대하고 굉장히 가까웠고요. 특히 이 안쪽 자리는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노을. 노을 존. 여기는 1, 2, 3. 아, 1, 요 지금 카메라 보이는 데가 1, 2, 3. 4, 5, 6, 7.
예, 4, 5, 6, 7 이렇게 데크는 3번 그 옆에 4번, 5번 데크 들어가는 길이 다르네. 여기가 좋네. 이것도. 어, 뭐래? 데크 1, 2번 데크 1, 2는 좀 붙었다 약간. 그래도 워낙 데크가 커서. 여기가 데크존 1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운학산을 바라보는, 저기 운학산인가 봐. 멋있네. 예, 개인적으로 여기 데크존 5번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와, 데크존 5번이 아주 좋은데요? 왜냐면 여기 개수대랑 화장실이랑 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고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자리도 굉장히, 사이트도 굉장히 넓어요. 데크하고 사이트, 파쇄석이랑 반반 있는데, 여기 데크 4번이고요. 저쪽으로, 이제 노을존, 여기, 이건 달빛존인가? 그리고 화장실이랑 여기 양쪽에 다 있어요. 두 군데나 있어요. 아, 우레탄창 보여달라는 분들 있었는데. 보여드려, 빨리. 응. 어디로 가세요? 빨리 구경 가. 우레탄창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우레탄창이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좀 떠요. 물론, 이렇게 지퍼식으로 되면 딱 밀착되고 좋은데, 오래 걸리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스킨을 보내야 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찝혔어요. 이만큼, 1cm 정도. 그래서 지금 스킨이 좀 팽팽해요. 아, 이거, 이거 참. 텐트 베린 거예요. 이건 우리 가서 그냥 쓰다가, 이 텐트는 그냥 저희가 그냥 영원히 사용하는 거 팔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건 아 망했어. 에이, 세탁소 아저씨 뭐 하다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에이, 일일이 다 따지고 살면은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냥 편한 대로. 얘는 소모품이다. 텐트는 소모품이다. 보관품이 아니다. 그냥 잘 사용하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 그때 또 바꾸고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 저희가 요번에 싹 이렇게 우레탄창 하고요. 세팅을 이제 이렇게 올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다 해놨습니다. 이제 너무 일찍 이 속으로 들어왔나? 근데 지금 밖에 추워. 어, 날씨가 확실히 해 떨어지니까 추워졌어요. 아까 낮은 덥더니. 예. 그래서 낮에는 이 난로 켤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지금 켜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비어캔 치킨을 할 겁니다. 그 흔하디 흔한 비어캔 치킨을 저희는 오늘 처음 해봅니다. 예, 한번 해봅시다. 자, 아이고.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벌써 올려놔? 내가 꼬리 못 시킬까봐? 응. 아니 이렇게 해줬는데도 못하면 진짜 아 정말 진짜 어 그걸 못 넣냐. 나도 참 시켜. 어 나도 참 바보다. 아, 그걸,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이렇게 야 그냥 던지지. 아 정말 또 강속구로 역시 몸에 힘들어가면은 뭐든지 안 좋다는 거를 항상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 또 몸에 힘들어갔습니다. 어 물기가 많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어 자 네, 그래. 역시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뭐든지 다 그래. 운전도, 골프도 다 힘 빼라고 그러는데. 네. 테니스도 그래. 테니스도 뭐든지 다 그러지. 맞아, 볼링도 그렇다. 인생도 그래. 그냥 이렇게 밀으라고 그러지. 까불지 말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농구도 그렇네. 배구도 그렇고. 그렇지. 캠핑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몸에 힘들어가면 안 돼. 이것도. 아까 보세요. 그것도 못 놓자. 올리브유를 이제 또 바르고, 그 다음에 카레가루. 네. 구석구석 올리브를. 오일 마사지? 오일을 쏟아 부어요.
나 제가 가래 가래 이거 좀 뿌려주세요. 더 더요? 더요 더해야죠. 저 뿌셔요. 네, 허브 솔트 골고루 뿌려주세요. 후추. 마지막 후추. 아우. 자. 기네스 맨날. 됐어? 아, 더, 더. 좀 더. 좀 더. 됐어. 예. 저희도 처음 해봐서. 이 잡아. 왜 안 들어가? 됐다. 안착. 다리 더. 아, 너. 좀 미안하다. 너 미안해 죽겠네. 아, 그러지 마. 그럼 못 먹어. 자, 됐죠? 자, 이제 이것 좀 벗겨 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그 콜맨 거 제품도 있는데 콜맨 거 이거 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지 높이가. 근데 요거는 이렇게 2단으로 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접으면 수납이 굉장히 작은 거 아시죠? 아니 댓글 쓰신 분 중에 요거 수납한 거를 못 봐가지고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큽니다. 이게 접히지 않아요? 진짜 크죠? 예, 못 갖고 다니죠. 자, 이거 요 안에 이렇게 넣고요. 이제 한 시간 있다 만나겠습니다. 아, 한 시간. 한 시간 있다. 만약에 한 시간 있다가도 여기 안 되면, 예, 여기 가스불로 하면 됩니다.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오래 놔둬야 되는데. 그치? 여기서, 여기서 네? 어. 안 된대? 나 맥주. 아. 지금 30분 지났거든요. 30분 지났는데 뭐 그닥지 반응이 없어가지고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자, 얼마 됐나? 이제 딱 한 시간 됐네. 한 시간이면 다 된다. 한 시간이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열어볼까요? 여기다 올린 지 30분 됐나?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큰일 났는데 이거. 한번 지금 한 시간 됐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오, 오, 무슨 소리가 나? 오, 막 소리가 나. 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짜자잔. 야, 멀었다. 그렇네. 이제. 얘를 그러니까. 내려놓고 우동을 여기에서 아까 닭이 기름이 있었어요. 한번 내가 살짝 열어볼게. 한번 상태 보세요. 네. 짜잔. 어, 쟤 왜 저렇게 됐어? 어, 저기 간말이 먹기 아주 힘들어. 아이고야, 야 닭이 비옥해 치킨 한다고 아주. 아이고야, 이게 또 기울어져가지고. 에이. 아, 앉았다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다 됐어요. 너무 끓으면 김치찌개 돼. 자, 소스 좀. 됐어요. 이만큼. 자, 저도 뭐. 따랐으니까 이거 마시. 짬도 안 했어. 필요 없을 텐데. 따로. 네? 네. 어, 그냥. 바빠가지고요. 짠. 짠. 아. 네, 이거부터 드세요. 자, 오늘의 메인 메뉴는 과연 이걸까요, 이걸까요? 이거 먹어보고. 둘다. 그냥 이거 다 빼고 이렇게 국물이랑 맞아 그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밀키트 수준이네. 그래도 밀키트는 아니죠? 맛있네. 얼큰하니. 비어게 치킨 기다리다가 배고파. 그냥 걔는 맥주랑 먹으면 돼. 이거 좀 먹고요. 한번 볼래? 한번 보세요. 혹시 또 이러다가 탄 거. 우와! 많이 됐다. 우와! 이제 저기로 옮길까? 딱 좋아. 딱 좋아. 이따 보여드릴게. 궁금하시죠? 와, 요거 좀 먹다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코스네. 이야, 끝내준다. 지금 살짝 봤는데요. 우리 쪽 이렇게 흔들고 지금 좀 성공의 기미가 보여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제가 흐뭇한 미소를. 두 시간 만에. 오, 딱 두 시간 걸렸어요. 두 시간. 근데 가스 했으면은 한 시간이나 뭐 한 시간 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 처음에 난로에서 해가지고 그 시간을 좀 벌었어요. 자,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오, 짜잔. BGM 깔아요? 우와, 두둥둥둥둥 이렇게 BGM 깔아서 딱 좋아 보이죠? 자, 근데 약간 쓰러질 듯. 힘들었나 봐. 힘들었나 봐 안에서. 아이고, 오, 다 날랐네 그냥. 자, 그러면 자, 수고했다 너는 이제 집도를 하겠습니다. 이거 빼야 되겠지? 치워요? 아니, 그거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우와. 자, 다리로. 가위 좀 보세요. 가위가 낚였다. 와. 와, 촉촉하게 익었어. 와. 사이좋게 우리 다리 하나씩. 자. 자. 오. 우와. 겉바속 조개야? 응. 날개. 이거 뭐 해체쇼를 하네? 자. 이건 날개. 여기서 닭가슴살이. 이게 부드러워야 된다 그럽니다, 이거는. 와. 이게 닭가슴살이. 이건 이제 이렇게 좀 먹읍시다. 자, 보트는 이렇게 한번 싸서 먹. 네? 껍데기에 싸서? 너무 멀어. 엄청 부드럽다. 이거 흑맥주로 했거든요. 기네스로요? 좋은 걸로 했어요. 맥주를 하는 이유는? 여기 수분이 맥주 향이로 다 들어가서 부드러워지고 맛있게. 그런 거야? 우리 하나씩. 아, 이 날개가 맛있겠다. 날개도. 날개 하나씩. 날개 좋아해. 제가 어젯밤에 이게 염지도 다 했어요. 맛있다. 되게 부드럽고. 간이 어제 염지를 하루 했잖아. 밤새. 맛있다. 외먼지를 알겠다. 겉은 바삭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염지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짭짤함이 나오고. 짭짤해. 아니면 아까 허브솔트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러지? 아니, 지금 살도 싱겁지 않아. 그쵸. 엄청 맛있네. 우와. 맥주를 부르는 맛이야. 어이구야.
어때? 성공했어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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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와. 되게 기름도 쪽 빠져가지고. 기름 다 여기 있잖아요. 이야. 이거 봐. 이거 보시죠. 와. 닭다리? 지금 닭다리거든요. 근데 비옥게 치킨은 가슴살이래. 가슴살이 그렇게 맛있대. 부드럽더라고. 이게 가슴살인데요. 보통은 이거 좀 퍽퍽해서 뭐 맛 없잖아요. 그래요. 얘가 평소 다리 같네. 응? 다리 같아, 다리. 자, 염지 잘 됐다. 짭짤해. 염지 농도가 죽이네. 염지 안 하면 맛없겠다. 그 복잡하게 안 해도 맛있네. 카레 가루하고 그냥 올리브유하고. 이거 집에서도 해먹자. 이 5분만 있으면 뭐 와 아주 간편하게 하겠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못 먹어. 텁텁해가지고. 튀긴 거보다 나. 근데 오버리액션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와. 맛있어요. 와. 이게 원래 엄청 퍽퍽한데. 야. 이걸 먹을 생각을 다 하네. 지금 다 부드러워. 이거는 이렇게 얘랑 좀 짜? 예, 알타리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캠핑 무슨 재미로 다니냐고들 그러는데 우리 포실님들 중엔 그런 분들 없어. 우리 포실님들은 아니지. 당연하지. 근데 캠핑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재미로 그 다니고 그것도 부부가 귀엽게 말은 안 해도 그런 눈치예요. 귀엽지 않아? 사실 저희는 일도 같은 장소에서 해요. 그래서 거의 24시간을 같이 있어요. 직장도 같아. 주말까지. 23년 동안.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아니 어떻게 24시간을 붙어있지? 근데 캠핑까지 같이 해요. 살얼음이다. 아, 끝내준다. 아, 너무 잘 돼가지고 행복하네. 잘 됐어, 진짜. 첫 시도인데요. 예. 그거 우리는 첫 시도 잘 된다니까. 잘 되지. 거의 성공 확률이 한 95% 정도 된 것 같아. 진짜 어쩌다 실패. 우리 뭐 실패했죠? 저번에 뭐 했더라? 뭐 하나 실패했어. 지금 몇 시에요? 오, 8시 반이야. 아, 좋다. 자, 이제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설거지 하고요. 이제 저쪽 방으로 가가지고 이따 뵙겠습니다. 심심하지 않죠? 저쪽 방으로 또. 예. 얘네도 가져가야 되나? 하나만 가져갈까? 두 개? 그냥 두 개 가져가야지. 두 개 가져가야죠.
또 열차가 탈선했다고 아침에. 아. 근데 습도는 여기 41% 계속 유지하대? 그니까, 이 정도 괜찮아. 기름이 한 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게로. 뭐, 따져보니까. 이거 갖고 뭐 한 몇 번은 쓰겠는데요? 이 페니터가 의외로 아직 그렇게 안 추워서 그런가요? 실버님 아침, 오늘 아침 소개 좀 해주세요. 고구마 피자예요. 아, 이게 피자 판인 거예요? 네. 고구마 삶은 거 이렇게 부셔가지고. 처음 해봐요. 다 처음이지. 우리 다 처음이야. 이거 다 하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자라요? 네. 어디서? 남자들이 다 그러나? 거의 다 그래. 집에서 그럼 저런 거 보면은. 아니 우리 집은 뭘 사다 놓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이제 고명을 얹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으시게요? 너무 가리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해야 되는 이것도 거 밑에서요? 아 그래요? 뭐 아니 아, 마음대로 여기 너무 거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자, 오 됐다. 우와 보시죠. 이야 먹음직스럽게 됐네. 퍼먹는 거죠? 네. 숟가락으로. 퍼먹는 피자입니다. 퍼먹는 피자. 됐어? 마음에 들어? 맛있다. 겸손한 건 아니고. 겸손해야지. 어떨까요? 아, 예. 우리 맨날 인스턴트보다 당연히 맛있어 보인다. 부드러운 맛. 그치? 고구마 제철이니까. 아, 무지 건강한 맛? 부드럽지. 그 리조또 퍼먹는 것 같아.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 오븐이 별 일도 안 해. 요 안에 이거 이거 고구마예요. 고구마. 예. 감자로 해도 되고. 그럴까? 감자 맛에 시라를 씻어서. 맛있죠? 기가 막힌데? 와 기가 막힌데? 이 오븐 사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고구마 피자. 이거 딱 30분 걸렸어요. 딱 30분. 어제 치킨은 2시간. 2시간. 1시간 반. 와, 이거 기가 막혀 보이는데, 이거. 커피 마셔봐. 이거 같이 마시니까 아주 좋다. 아, 끝내준다. 밥이 되지. 먹는 재미가 있고요. 고구마 세 개 했어요. 고구마 세 개? 아까 보셨죠? 그거 찍었어. 네, 우리 포실님들도 잘 보셨죠? 네, 뭐 꼭 해드세요. 네, 아주 맛있어요. 아주 아주. 네. 짱입니다. 많은 포실님들이 오븐 요리 많이 보여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맞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해요. 좀 이따가 이제 요거 철수하고 그러고 이제 좀 이따 인사드리고 갈게요. 네. 아이고 부럽다.
저희는 1박 2일 잘 지냈습니다. 게다가 비바돔 두 개로 널찍하게 지냈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뭐 비어캔 치킨하고 또 뭐죠? 오늘 고구마 피자 대성공했습니다. 뭐 영상 보다가 저기 막 좌충우돌 하는 게 좀 있어요. 저희가 미숙해가지고 어쩌다 어쩌다 그냥 막 저희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예, 막 이상했죠. 그래도 결과는 대성공하고 겨울 캠핑 예행 연습도 잘 끝나고요. 한 2, 3주간에 걸쳐서 쭉 보셨죠. 예. 네. 앞으로는 이제 우왕좌왕 안 하고요. 더 잘할게요. 예. 또 다음 주 캠핑으로 행복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이번 한 주 예. 모두 포실하세요.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 참 좋은데. 사람이 없네. 예, 너무 좋아요, 여기. 운하기 84. 토요일엔 예. 많았겠지.